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유정피싱에서 낚시대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하는 최강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오래간만에 릴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반포드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포드라는 릴은 스트라딕 CI4 플러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릴의 이제 후속작으로 나온 제품이에요. 보면 이제 릴마다 어느 정도 성격을 나타내는 그 캐치프라이즈 같은 게 있는데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슈퍼패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가볍게 멀리 약간 이러한 성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마노의 릴을 살펴볼 때 다른 릴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다양하고 막 미사여구를 다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플한 그러한 테크니컬 아이콘들이 있거든요. 그 아이콘들만 보면은 이 릴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떠한 기술 되게 중복되잖아요. 릴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넣으면 카탈로그가 몇백 페이지가 넘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앞단에다가 다 설명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아이콘을 릴마다 하나씩 맨 위에 좀 붙여놓고 있거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릴에 대한 리뷰를 살펴볼 때 그 아이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위에는 지금 그 이번에 그 반포드에 대한 그 테크니컬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.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번에 전작 스트라딕 CI4 플러스에서 이번 반포드로 넘으면서 새롭게 추가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마노에서 새로 만든 기술을 요 릴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. 기존에 있던 그 특히나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딕 같은 경우는 이제 CI4와 기본 스트라딕으로 볼 수 있었는데, CI4 말 그대로 경량화를 위한 버전이 이번에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이 경량화 이전에 오리지널 버전이 스트라딕의 대부분 있던 기술이 이번 이 반포드로 넘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추가된 아이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모듈 2, 그리고 X 프로텍트, 그리고 사일런트 드라이브, 그리고 죄송해요.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롱 스트로크 스풀이라는 네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하간의 기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이제 뭐 워낙 많은 릴들, 고가의 릴들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인데,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깎는 게 아니고요. 이런 쇠 같은 거를 이렇게 깎아서 다이캐스팅이라고 부르는,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강한 힘으로 압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한 덩어리로 한 방에 찍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.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단단하고 매끄러운 릴링감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이제 마이크로 모듈 2인데요.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기존 스트라딕에는 있었는데 스트라딕 CI4에서는 빠졌던 것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, 다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 자체가 와닿잖아요. 굉장히 미세한 공법을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부드러움이 훨씬 더 절감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다음 아이콘 같은 경우는 X10이라는 건데, 이거는 이제 뭐 기어부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기어부에 이제 2점 베어링이 추가가 되어서 이게 서포트 베어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릴링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부하가 걸렸을 때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릴링을 보장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MGL 로터 같은 경우는 뭐 이 아이템에도 반포드 MGL이라고 붙을 정도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매그넘 라이트 로터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일반적인 로터처럼 대칭형 로터가 아니라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, 비대칭형 로터가 돼서, 왜냐면 회전할 때 왜냐면 롤러가 한쪽에 달려있고 한쪽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비대칭형 로터를 사용해서 좀 더 릴링을 좀 더 경쾌하게 회전 관성을 뭐 절감시킨다고 하는데요. 뭐 어쨌든 간에 릴링을 할 때 최대한 그 부드러운 효율적인 릴링 그 효율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X 프로텍트,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라딕에 있던 부분입니다. 방수, 방진 뭐 이런 부분인데,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프로텍트의 좀 상위 내지는 뭐 좀 비슷한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방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사일런트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마찬가지로 스트라딕에 있던 부분입니다. 릴링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샤프트 간의 뭐 부품 유격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CI4 모델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한테는 CI4 자체도 되게 부드러운 릴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그 스트라딕 CI4에 있던 그러한 아이콘인데요. 뭐 G 프리바디라고 하는, 이거는 이제
대부분 이제 올테그라 였나요? 그 이상급에는 대부분 들어있던 것 같은데 무게중심을 아예 설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. 릴 자체의 무게중심을 최대한 이 손 안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.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아니라. 그래서 들고 있었을 때 이 그래비티의 약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그래비티 중력을 최소화한다? 뭐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그 캐스팅 계속 하다 보면 그 피로감이 로드에 있어서도 그 피로감이 쌓이는데 릴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그 미세한 그 중심점이.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땡겼다?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ARC 스풀은 이제 시마노의 모든 일에 다 들어가요. 사실 제일 저렴한 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스풀 엣지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라인을 방출하고 뭐 트러블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I4 플러스는 뭐 이 소재 워낙에 많이 유명한 소재잖아요. 카본 베이스의 이 소재를 활용해서 경량화 되어 있다. 그래서 뭔가 릴을 보실 때 CI4 낚싯대든 릴이든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는 경량화를 위한 아이템이구나. 경량이 굉장히 그 무게를 많이 낮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추가돼서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롱스트로크 스풀. 이것도 사실 스트라이딕 오리지널에 있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스트로크, 말 그대로 스풀 자체의 사이즈가 좀 더 넓고 길어졌습니다. 높이가 길어졌어요. 그래서 스풀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좀 더 길어졌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라인을 더 빨리 회수하는 뭐 권사량이 막 높아졌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. 라인을 좀 더 위아래로 고르게 더 넓게 그 간수한다. 다시 말해서 그러면 폭이 좀 얇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SARB. 이거는 베어링 관련된 부분인데요. ARB 베어링이라는 재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재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측면 실링을 통해서 녹이 단순하게 슬지 않는 걸 떠나서 거기에 염분이 묻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거기에 염분이 뭉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 실링이 되어 있는 SARB까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원피스 베일. 이거는 뭐 울테그라 이상이었으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. 베일 형태가 딱딱 조각으로 조립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하나의 일체형이 되어 있어서 뭐 라인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헬스 오케이. 이거는 뭐 아시겠죠? 바닷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자 먼저 이 릴을 두 개를 제가 나란히 놓고 있는데요. 먼저 반포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거는 잠깐 빼놓고요. 부품 이제 릴 핸들이 따로 들어있네요. 그리고 요거는 그 라인 그 적어놓는 스티커로 보이고 여기 와셔가 들어있습니다. 구성품은 굉장히 깔끔해요. 집도 안 들어있네요. 보면은 디자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끼워서 이게 손을 잡아주면 좀 도움이 돼요.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 외관만 보자면은 굉장히 사실 조금 비슷한 감이 좀 있어요. 그렇죠? 블랙의 계열에 어느 정도 레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비슷한 디자인인데 아마도 먼저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스펙적으로 봤을 때 드랙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드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 그 일반적인 생활 드랙은 3.5kg 그리고 최대 9kg라고 나와 있습니다. 뭐 이거는 동일해요. 근데 이제 무게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라딕에서 스트라딕 CI4로 넘어오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 뭐 경량화를 위해서 저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말 그대로 스트라딕이 갖고 있던 그 오리지널이 갖고 있던 모든 장점들 거기에 빠졌던 그것들을 다 채워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0g 가벼워졌다. 그래서 190에서 180으로 가벼워졌어요. 3000번 기준입니다. 180으로 가벼워졌고 스풀 치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mm로 길어졌어요. 17mm 여기 자체가 이게 스트라딕 그리고 이제 반포드인데요. 외관만 딱 보기에도 벌써 그 길어짐이 보이죠. 여기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스풀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. 이 정도로 이렇게 나란히 봤을 때 높이 차이가 납니다. 이 내부의 용량 그 공간이 이게 넓어지면 딱 하나예요. 던질 때 비거리가 늘어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뭐 4% 정도가 비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비거리가 풀리는 이 스풀 이 스트로크가 넓으면은 비거리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권사량이라든지 권상량이라든지 핸들 길이 다 동일합니다. 베어링에서 다만 하나가 더 늘어서 7 플러스 이 그 라인 롤러까지 해서 7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7 플러스 1, 6 플러스 1 기존에 비해서 하나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디자인 리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부분 비슷해요. 비슷한 부분이고 예, 지금 보시기에도 이쪽이 스트라딕 CI4 플러스 이쪽이 이제 새로 나온 반포드 모델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베어링 그 라인 롤러 부분이 롤러 베어링이 색상이 금색에서 실버 계열로 바뀌었네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 줄 끼우는 부분이 뭐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데
좀 더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사용해본 결과 크게 와닿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쪽에 보시면은 역회전 방지 레버 기존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. 핸들 형태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. 굉장히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길이라든지 형태 비슷하고 이 그립의 형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돌렸을 때도 뭐 특별히 그런 것들은 없고요. 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드래금 같은 경우는 CI4 플러스에서는 약간의 그 뭐라고 이거 사실 이렇게 카랑카랑한 메탈음은 아니고 제 기준으로는 약간 그 무딘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음이었고 이번 반포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메탈음으로 바뀌었어요. 이게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금속음이 섞인 그 드래금이 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일들 드래금이 좋다라고 유명한 일들처럼 이렇게 카랑카랑한 그런 따랑따랑 울리는 정도의 그 맑은 소리는 아니고 다만 좀 더 금속음 비슷한 음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. 여기서는 약간 그 플라스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간 무딘 플라스틱음 같은 그러한 좀 더 드래금은 훨씬 더 맑고 되게 울림이 있네요. 그리고 드래금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스트라딕의 그 CI4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빠졌던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무게는 가벼워졌다. 그렇다는 이야기는 더 기술적으로 훨씬 좋아졌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는 출고가는 31,000엔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좀 더 업그레이드 곱하기 2 정도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이제 시마노 라인업 중에서 경량화에는 결국엔 끝은 벤키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 스트라딕 CI4 넘어서 이제 벤포드 위로 이제 벤키쉬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과의 차이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아까 스트라딕 오리지널이 갖고 있던 이제 하간의 바디 같은 것이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포트 드랙이라고 해가지고 드랙 부위에 이제 스풀 흔들림을 억제하는 또 2점 베어링이 추가된 굉장히 이거는 좀 중고가 이상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릴 벤키쉬가 이제 좋은 점 많죠. 분명히 무게도 170g입니다 10g 더 가벼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8,000엔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릴이기 때문에 그 릴을 가실 정도의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실 수 있지만 충분히 경량화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비싸고 고급 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 가성비가 나름대로 있는 그러한 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